e스포츠 현장에 생생한 열기를 전해드리는 e스포츠가 좋다. 이번 주에 준비한 주요 소식입니다. MSL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 서바이버 토너먼트. 박정욱, 박정훈, 이성훈 선수 등 신예들이 MSL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서지훈 선수가 3년 속 MSL 진출에 성공, 올드게이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1차 MSL 진출을 확정한 선수들이 먼저 프로필 촬영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며 MSL을 향한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개막전을 앞두고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12개 게임단은 프로리그에서의 전전을 다짐했습니다. 피파 온라인의 최강자는 누구인가? 싱크마스터배 피파 온라인 최강자전에서 황상우 선수가 김관영, 김정민, 정유로 선수를 연달아 물리치며 연승진을 시작했습니다. e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일꾼 비비기가 결국 버그로 판정됐습니다. 협회와 게임당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일꾼 비비기를 버그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남대현 본부장을 초대해서 스페셜포스 글로벌 리그, 여성부 리그 개최, e스포츠 종목 다변화 등에 대해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잔뜩 추풀한 날씨에다가 황사 비소식까지 있어서 살짝 우울해지려고 하는 그런 날씨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친숙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e스포츠 좋다 기운차게 활기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기자 김진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진욱 기자. 네. 2주 만에 만났어요. 예, 저도 지난주에 네. 방송에 안 나와서 되게 허전했는데요. 네. 오늘 지난주에 안 나온 만큼 두 배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그 공석을 메울 만큼 오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리그 개막이 바로 내일로 다가오면서 프로리그 출범식도 진행이 됐어요. 네, 이제는 신한은행 프로리그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뭐 단순히 스폰서가 바뀐 것뿐 아니라 뭐 리그 진행 방식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뭐 시스템도 바뀌었고 거기에 또 새롭게 추가된 게임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e스포츠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그가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올 시즌 프로리그 성패에 따라서 또 e스포츠의 미래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이 출범식에 참석한 선수들이나 이 관계자들의 각오가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이번 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토너먼트 소식인데요. 김진욱 기자가 먼저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 토요일부터 바로 어제까지죠. 많은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뭐 B조부터 E조까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 경기 내용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11차 MSL을 향한 치열한 혈투,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박정욱, 박성훈, 이성훈 선수 등 신예들이 MSL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서지훈 선수와 박승민 선수가 올드게이머의 자존심을 채웠습니다. 먼저 7대에 펼쳐진 B조 경기. 공식 경기 데뷔전에 나선 박정욱 선수가 이재동 선수와 박찬수 선수를 연파하고 MSL 진출에 성공하며 SK텔콤 테란 라인의 후위자다운 강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첫 경기를 박찬수 선수에게 내준 연보성 선수. 하지만 패자전에서 이재동 선수를 물리치며 기회를 잡았고요. 최종전에서 다시 만난 박찬수 선수를 상대로 서륙에 성공하며 자신의 첫 MSL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이번엔 같은 날 펼쳐진 C조 경기. 온게임 넷 김창희 선수가 전진 팩풀이 벌처 흔들기에 이은 레이스로 신성우명 선수를 꺾고 승자전에 진출했고요. 박성훈 선수의 전진 게이트 전략을 잘 막아내고 바이오닉과 CG탱크를 조합한 박가닉 사력을 앞세워 MSL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2게이트 하드코어 질럿으로 김주영 선수를 꺾고 승자전에 진출한 박성훈 선수. 승자전에서 패배한 뒤 최종전에서 김주영 선수와 다시 맞붙게 되었는데요. 다수의 질럿을 앞세워 다시 한번 승리를 따내며 꿈에 그리던 MSL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치러진 D조 경기. 이성훈 선수가 박정수 선수의 리버 견제에 이은 대규모 드라곤 질럿 공격에 멀티를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캐리어 전환 타임을 노려 진출한 병력으로 전세를 뒤집으며 역전승을 이뤄냈고요. 이어진 승자전, 서경준 선수와의 대결에서 다수의 레이스로 적우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뒤 바이오닉 체제를 전환하여 경기를 마무리, 사상 최초로 MS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서주인 선수는 1경기에서 서경준 선수의 물량 공세에 밀리며 불안한 출발을 보입니다. 하지만 패자전에서 박종수 선수를 가볍게 제압하며 불안을 떨쳐냈고요. 이어진 최종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앞두어 1경기의 복수에 성공, 3시즌 연속 MSL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펼쳐진 2조 경기, 안성원 선수와 박태민 선수가 30분이 넘는 장기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후반 운영에서 뚝심을 보여준 것은 바로 안성원 선수. 상대방의 병력을 잘 막고 확장을 늘려가며 결국 승리를 따냈고요. 승자전에서도 몰래팩토리를 성공하며 초반부터 시원한 출발, 상대인 신일 선수의 확장을 차단하는 압박 플레이를 펼치며 처음으로 MSL 진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첫 경기부터 안성원 선수에게 패하며 패전으로 떨어진 박태민 선수. 하지만 패전에서는 더블 넥서스를 시도한 박세정 선수 상대로 확실한 저그링 러시를 감행, 불과 6분 만에 지지를 받아냈고요. 이어진 최종전에서는 신일 선수의 BBS와 몰래팩토리 전략을 적절한 대처로 막아내며 승리, MSL 우승 경험자로서 정말 오랜만에 MSL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풍가풍에 진행된 서바이벌 토너먼트였습니다. 현재 A조부터 2조까지 10명의 MSL 진출자가 가려졌는데요. 10명 중에 7명이 지금 MSL 첫 진출을 하는 오늘 신예들입니다. 지금 현재 최은선 선수, 그리고 서지은, 박태민 선수 말고는 다 신예인 거죠. 남은 경기에서도 이런 신예들의 돌풍이 이어질지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네, 그래요. 뭐 늘 신구의 대결 양상은 있었지만은요,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전반적으로 신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제 남은 경기 일정이 또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지 않아도요. 바로 내일부터 이제 경기가 펼쳐집니다. 내일 이제 F조 경기가 펼쳐지고요. 19일 목요일에 G조 경기, 그리고 21일 토요일에 임요한 선수가 출전하기로 되어 있는 H조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차기 MSL 진짜 32명의 선수가 모두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MSL로 향하는 티켓이 딱 6장이 남았습니다. 누가 그 티켓의 주인이 될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2007 신한은행 프로리그 출범식 신현 기자가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2007년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시즌 출범식이 바로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뭐 현장에 굉장히 재미난 일들도 많았는데요. 그 현장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진도 끝에 드디어 막을 올리는 프로리그. 이제는 2007 신한은행 프로리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이 바로 어제 진행됐습니다. 출범식이 열린 삼성동 메가박스. 입구에서부터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펼쳤는데요. 바로 직전에 진행된 포토존 사전 행사 때문이었죠. 2006년 시즌을 제패한 MBC 게임 히어로 게임단을 필두로 해서 12개 게임단 선수들이 차례로 포토존에 선 뒤 식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입장한 후 김철민, 이현주 캐스터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김신배 한국 e스포츠협회장의 축사를 들어보시죠. 프로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프로게이머 여러분들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스스로 최고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e스포츠협회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이 열정과 환희, 우정과 감동의 무대가 돼서 e스포츠 여러분들 팬들과 함께. 다음 순서는 페어플레이 선서. 각 팀을 대표하는 주장들이 모두 무대로 나온 가운데 MBC 게임 히어로의 새로운 주장 김동현 선수가 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에 출전하는 12개 구단의 최고의 경기를 통해 팬 여러분께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 e스포츠협회의 경기 규정을 준수하며 스포츠맨십에 의거하여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선수대표 김동현,
SKBS의 조균환 감독 그리고 계속해서 감독들의 출사표를 들어봤는데요. 짧은 한마디씩이었지만 2007년 시즌을 향한 굳은 각오와 의지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2007년 넘어오면서 불량 선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 더 열심히 보강해가지고 반드시 2007년 시즌에도 MBC 게임 히어로의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년에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해줘서 뜻밖의 좋은 성적을 이뤘는데 올해도 작년만큼 이상의 어떤 성적을 내기보다는 작년만큼 더 열심히 하는 팬들과 호흡하는 팀으로 거듭날 것이며 저희 개막전이 저희 사상 첫 결승전에 진출에 발목을 잡은 MBC 게임 히어로랑 있습니다. 여기 하태희 감독 계신데 그날 두고 봅시다. 2006 시즌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2007 시즌에는 정말 처음부터 플로스타터가 아닌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팀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팬과 함께하는 그런 명문구단으로의 도약을 꿈꾸겠습니다. 아, CJN 조균환 감독입니다. 2007년도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64경 중에 질주를 도말할 것도 없이 5대 목표는 우승! 그 우승의 영광을 안을 팀에게만 주어지는 우승기도 공개돼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e스포츠 팬 여러분의 축제의장이 될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의 이 성대한 개막식을 선언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상훈 신한은행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지면서 2007 신한은행 프로리그의 출범이 정식으로 선포됐습니다. 선수들과 각 팀의 감독과 코치 다소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됐던 개막식, 하지만 어느 순간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가수 배슬기 씨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프로리그 출범식은 축하 분위기로 마무리됐죠. 네,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엔트리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멋있는 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군 에이스 파이팅! 이번 2007 프로리그는 저희 삼성판 팀원들이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이번 2007년은 꼭 삼성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작될 치열한 경쟁, 출범식에서 보여준 각오만큼 뜨거운 투지로 멋진 명승부가 속출하는 프로리그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리그에 목말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개인 리그도 시작이 됐고요. 프로리그도 이제 출범식도 잘 마쳤고 바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펼쳐지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7시즌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MBC 게임을 통해서 방송되는 개막전의 주인공은 지난 시즌 챔피언인 MBC 게임 히어로와 또 후기 리그 돌풍의 주역이었던 르카프 오즈의 대결입니다. 뭐 개막전에 걸맞는 멋진 경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C 게임 히어로와 르카프 오즈, 뭐 양 팀 모두 지난 시즌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이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번 시즌 첫 단추 어떻게 깨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또 선발 예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내일 진행된 경기의 그 엔트리도 이미 다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 이재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특히 4세트 김태용 선수와 오경종 선수의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정상에서 본 두 스토터스끼리의 대결이고요. 또 새롭게 펼쳐진 매니저 8진도에서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매우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뭐 이 밖에도 일요일에는 삼성전자 대 한빛, 월요일에는 공군팀이죠. 공군 에이스와 SK텔레콤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 화요일에는 MBC 게임 대 에스틱 서울, 수요일엔 삼성전자 대 KTF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월요일에 펼쳐진 공군 에이스팀과 SK텔레콤의 경기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뭐 그러고 보면 임유환 선수와 성학순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건데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엔트리 보면 뭐 성학순 선수가 신예 도재욱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또 임유환 선수는 전상욱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임유환 선수가 빠진 SK텔레콤 그리고 또 임유환 선수가 들어간 또 새로운 팀, 뭐 에이스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상당히 관심이 갔는데요. 특히 임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SK텔콤 안에서 구심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지금 다시 에이스팀에 가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 어떤 보면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제 선수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SK텔레콤 T1이 우세지만
임현 선수가 있는 팀 언제는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스팀이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네, SK텔레콤 팬들에게는 정말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갈등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멋진 경기 기대해보면서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e스포츠가 좋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이번 주엔 e스포츠 종목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토종 FPS 게임 스페셜 포스. 매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FPS를 대중화시키며 새로운 e스포츠 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수많은 클랜들의 치열한 클랜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리그 개최로 이어져 e스포츠 종목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 메루라 하는 클랜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리그전, 2004년부터 스페셜 포스 최강전, 피망배 스페셜 포스 챔피언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MP500, 스프리스벨을 비롯 드래곤플라이가 직접 후원하는 리그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OP, 이원 패밀리, 어게인 BK 등 명문 클랜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원 패밀리의 리더 김인솔은 강동원을 닮은 외모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스페셜 포스 유저로서는 최초로 프로게이머가 되면서 그 실력까지 인정받아 스페셜 포스 리그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몹을 했다. 스페셜 포스 리그를 통해 e스포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드래곤 플라이. 최근에는 해외 시청전을 개최하며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언론에 관심을 모았다. 국내 최고의 FPS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e스포츠 종목으로 발돋움하는 스페셜 포스. 그 원대한 꿈을 위해 달리고 있는 드래곤 플라이의 남대현 본부장을 지금 만나본다. 네, 이번 주 e스포츠에 좋다 초대석 드래곤플라이의 남대영 본부장님을 자리해 보셨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국산 FPS 게임 스페셜 포스를 e스포츠 종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요. 이제 그 무대를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 남대영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부장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런 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저씨 이런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페셜 포스의 그 영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역시 본부장님한테 나오는 거였네요. 네. 아, 네라고. 네, 네, 인정을 하시는군요. 아무튼 이 스페셜 포스 이외에도 많은 FPS 게임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그 스페셜 포스가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른 FPS 게임과 좀 차별화되는 그 스페셜 포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죠. 네. 아마 게이머분들이 잘 아실 것 텐데, 게임이 빠른 게임 전개와 그리고 전략적인 전개를 통한 그 팀워크라고 가장 그 장점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만의 특징인 클랜, 커뮤니티가 활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적응 확대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인기 비결이 있는 그 스페셜 포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FPS 게임 특성 때문인지 저 같은 여성 유저분들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 어지럽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모든 여성 게이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 즐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즐기면서 게임 속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계급을 병장까지만 올려주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온라인 게임도 좀 초반대를 넘어서면은 그 즐기는 맛이 있듯이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주 e스포츠가 좋다 초대석 드래곤플라이의 남대현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현 기자가 또 준비한 질문 해주시죠. 네, 이제 앞서서 여성 유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만간 늑대와이오 컴퓨터 여성부 리그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성 게이머가 남성 게이머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현재 떨어진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리그에 출전했던 여성 선수들을 봐서도 알 수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리그를 개최하셨다는 건 뭐 나름대로 여성부 리그가 가지는 장점이나 경쟁력이 있다고 보셨을 텐데 어떤 면이 그런 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첫 번째는 게임의 저변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유저분들에 비해서 남성 유저분들의 활동이 활발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게임을 저변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여성 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유저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 유저분들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섬세한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여성들이 진행하면. 그런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또 계기로 해서 여성 유저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뭐 또 게임이 e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그 리그의 지속적인 개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스페셜포스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잘 짚어오신 것 같아요. 뭐 역할을 잘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또 리그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MBC 게임과 1년 동안의 그 리그 진행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타 방송국과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온라인상의 이런 방송대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고 그 실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요. 뭐 스페셜포스가 e스포츠 종목으로서 지금까지 충분한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e스포츠 종목으로서 스페셜포스가 어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을 함께 보시죠. 현재 세계 e스포츠의 주류는 워3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전략 시뮬레이션과 FPS가 e스포츠에 가장 적합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며 전략 시뮬레이션의 위상을 굳건히 했지만 FPS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포스트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꿈꾸는 초종 FPS 게임 스페셜 포스트다. 2004년 7월 오픈베타가 시작된 이래 등접 후 11만 명을 돌파하고 7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스페셜 포스. 이후 수만 개의 클랜이 자체적인 클랜전을 가지면서 자신적인 e스포츠 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e스포츠 공인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국산 온라인 게임으로서는 최초로 커리즈 매치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리그를 개최하며 e스포츠 종목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스페셜 포스의 강점은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FPS에 강한 남성 유저들은 물론 많은 여성 유저들이 스페셜 포스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 이런 강점을 반증한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는 즐거움까지 줄 수 있다는 의미.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린 스페셜 포스가 세계를 향한 e스포츠 종목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네, 국산 e스포츠 종목이 세계화될 수 있었다는 건요, 정말 다른 국산 게임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e스포츠 종목이 해외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리고 스페셜포스가 현재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국산 게임이 세계적인 e스포츠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본 해외 초청전을 통해서도 그걸 지금 여실히 증명을 해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태국을 필두로 해서 현재 다섯 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동접수가 계속 증대되면서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뭐 얼마 전 해외 초청전에서도 태국과 대만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펼쳤고 굉장히 또 많은 언론들이 와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신지? 네, 계속 해외 초청전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는 해외 초청전은 앞으로의 대회 성격을 가진 리그로서 발전하게 될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은 게이머들, 저희 국내 게이머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게이머분들도 이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뭐 이번 주 e스포츠 좋다 초대서 드래곤플라이의 남대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인내의 화신, 항상 늘 마지막 주자로 달리고 있는 김수리 기자에게 마이크 넘겨볼게요. 네, 저도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해외 초청전을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서비스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국내랑 또 해외 선수들과의 어떤 실력 차가 현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실력 차가 e스포츠의 어떤 글로벌화를 시킨 데는 흔히 걸림돌이 된다고 제가 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듣고 싶네요. 네,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만 선수들과 태국 선수들은 종주국인 스페포스의 종주국인 한국 선수의 실력차를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돌아가서는 굉장히 많은 반성과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 초청전과 대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들의 실력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리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FPS라고 따지면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스페셜 코스가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국내 대회를 진행하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게이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대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주력을 했고요. 예. 해외 서비스를 하다 보니 그것도 똑같이 저희는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런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발전시킴으로써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충분히 저희 국산 게임이 좋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e스포츠의 어떤 대회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충분히 노력을 저희가 감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후속작은 언제쯤 뭐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개발진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 최대한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게끔 저희 그 시간상 충분한 텀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좋은 게임으로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또 이런 사종목과 어떤 스타크래프트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적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뭐 많이 좀 겪으셨을 거예요. 뭐 협회라든가 어떤 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에 집중된 어떤 그런 e스포츠 시장 때문에 나름대로 좀 벽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에 대한 한계도 느끼셨을 텐데 이 어떤 새로운 e스포츠 종목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하는 그 개발사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럼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듣고 싶네요. 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 위주의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어포스를 제작한 드림플라이에서는 참 아쉬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게이머분들이 많은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요. 또한 e스포츠 종주국인 저희 나라로서는 외국산 게임이 현재 e스포츠의 메인 컨텐츠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드래곤플라이는 스페어포스가 e스포츠의 중요한 게임 컨텐츠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해외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국내 게임에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 약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본부장님이 그 스페셜 포스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지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실질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정말 실제로 스페셜 포스를 어느 정도나 하실지 아는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게이머분들이 개발사가 자기 게임을 만들었으니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지만 네. 저희 개발사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계급은 대위입니다. 네, 대위고 개발진 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네. 약간의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즐겨서 서로 팀 간에 팀 대항전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그리고 실력이 꽤 있으시네요. 제 정도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스페셜 포스를 즐기고 사랑하는 유저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스페셜 포스를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래곤플라이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게이머분들,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의 장과 그런 오프라인 상의 행사 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스페어포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내 e스포츠 종목이 세계적인 e스포츠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스페셜포스가 쭉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e스포츠를 좋다 초대서 드래곤플라이의 남대원 본부장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스포츠의 고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스페셜포스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e스포츠계 안팎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MBC 게임이 선수 대기실에 예비 PC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게임은 지난 5일 열렸던 서바이버 토너먼트부터 대기실에 PC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경기 지연의 주범인 경기 전 세팅 시간과 선수들의 선포는 시간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실제로 5일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경기 전에 세팅을 오래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덕분에 리그가 신속하게 진행돼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팬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세팅 시간이 없어지니까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요. 선수들 입장에서 미리 선수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선수들 역시 MBC 게임의 이번 예비 PC 설치를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일 경기를 치렀던 많은 선수들은 예비 PC를 통해 미리 연습할 수 있어서 세팅 시간 단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MBC 게임 측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세팅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실에 예비 PC를 계속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2007년 상반기 e스포츠 공인 종목을 접수합니다. 오는 29일 마감인 이번 공인 종목 심사는 각 게임 개발사 및 유통사, 유관단체 등을 통해 추천 접수된 게임을 등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공인 종목 게임은 협회가 인정하는 공인대회 유치 및 프로게이머를 육성할 수 있으며 대회 진행에 따른 자문과 심판 지원, 그리고 협회가 주최하는 e스포츠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e스포츠협회는 2007년 상반기부터 공인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된 공인종목 중에서 비활성화가 오래된 종목에 대해서는 공인자격 상실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 경기에서 등장해 논란이 됐던 일꾼 비비기가 결국 버그로 판정됐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일꾼 비비기를 경기의 재미요소와 밸런스를 해칠 수 있다는 것에 합의, 11일에 진행되는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부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사용금지 판정을 받은 일꾼 비비기는 지난 7일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 C조 승자전 김창희와 박성훈의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경기 중반 로보틱스를 소환하고 있는 박성훈이 전술을 숨기기 위해 프로브 2기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막힌 걸 인지한 김창희는 SCV로 미네랄을 채취한 뒤 C버튼을 활용해 2기의 프로브 사이를 뚫고 본진으로 들어가 상대 본진의 전술을 파악했고요. 이에 박성훈은 채팅창으로 피기를 외쳐 경기 중단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당시 판정은 해당 버그가 알려지지 않은 버그로 판정 경기가 숙제됐었습니다. 한편 한국 e스포츠협회는 뮤탈 뭉치기, 배럭 리프트 넘기기, 시야 내 미네랄 클릭으로 넘기기, 건물 건설을 활용한 넘기기, 드론 밀치기 등 현재 사용 중인 버그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워크래프트 3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W3 2007 시즌3가 오는 5월 2일 개막합니다. 이번 W3 2007 시즌3는 캐스파커 우승자 박준, 2007 WCG 유로 챔피언십 우승자인 미카엘로 노보파신, 리샤오펑의 제자라 불리는 왕수엔, 최근 전성기 때의 기량을 완전히 회복한 강서우 등 신진 세력을 부상하고 있는 최강 신예들도 대거 출전합니다. 개막전으로 펼쳐질 박준과 미카엘로의 경기는 역대 W3 1라운드 경기 중 가장 멋진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왕수엔 대 강서우의 경기 역시 겁 없는 신인과 백전노장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5월 23일 열리는 3라운드에는 시즌2 챔피언 결정전에서 장지호에게 패한 리샤오펑이 재출전하는데요. 과연 리샤오펑이 복수에 성공할지, 아니면 장지호가 W3 최초 3차 방어에 성공할지 벌써부터 두 선수의 경기에 국내외 워3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W3 중 가장 빅뱅의 경기가 펼쳐질 W3 2007 시즌3는 주간방송사인 MBC 게임과 BGL을 통해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국내에 있었던 e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서바이벌 리그 토너먼트에서 김창희 선수의 일꾼 비비기가 결국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네, 뭐 저도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봤는데요. 뭐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동안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발생하는 자잘한 버그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똑같은 거였거든요. 버그의 일종이었는데, 이건 이제 뭐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단
일각에서는 다른 버그들도 경기에 사용이 되는데 왜 이것만 안 되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 버그 자체는 활용도에 따라서 밸런싱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프로브 같은 경우가 일꾼 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입구를 막는 상황을 일꾼 비비기라는 버그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일꾼 두기를 입구 맞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반에 피해를 감수하고 자기 의도를 알려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꾼 그 비비기라는 버그를 통해서 그렇게 정찰을 허용하게 되면 뭐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을 지어서 또 입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이 밸런스에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것 같고요. 뭐 합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뭐 이번 일꾼 비비기 버그 판정은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승리라는 건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해서 얻어야 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렸죠. 그 협회가 2007 상반기 e스포츠 종목 접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e스포츠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한 외 공식 종목에다가 매년 그러니까 전후반기 나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협회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한 접수도 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퇴출의 과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퇴출의 과정도 빨리 마련해가지고 좀 종목 선정을 했다가 점점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번 종목 선정을 보면서 생각도 드는 것이 종목만 선정해놨지 협회가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 옆에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떤 큰 어떤 의지를 갖고 종목이 선정됐는데 막상 들춰보니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되더라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보통 개발사들의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완전하게 정착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금 얼마 전에도 있었던 뭐 방송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그 선수 간의 계약 문제라든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협회가 스타크래프트의 한 70 내지 80% 정도 리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리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를 잡아서 협회가 어떤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어떤 다른 부서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또 다른 부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부서가 분할되고 좀 더 체계가 된다면은 향후 이런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금 협회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있으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서 신현 기자님도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예, 뭐 김진욱 기자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공인 종목의 선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e스포츠 미래를 또 짊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정만큼의 또 중요한 일이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정된 종목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뭐 실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협회의 그 관련 종목들을 좀 일괄해서 정리하고 그 관련된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경기국이 신설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재 지금 e스포츠 협회가 간혹 팬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스타크래프트 협회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지금 치중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도 부족하고 인력도 굉장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이런 다른 종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경기국 일테면 뭐 스타크래프트 경기국이 따로 있을 것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 종목별에 맞춰서 한 종목 혹은 여러 종목 이렇게 좀 같은 성격의 종목을 아울러서 그런 부서를 신설을 해서 뭐 선수나 대회 관리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또 뭐 기사를 보니까 협회에서 비활성화가 오래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격 상실을 또 논의한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 종목들이 협회에서 그 체계적인 관리를 처음부터 받았더라면 지금 상실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면서요. 앞으로는 이 공인종목 선정과 함께 관리에도 보다 좀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두 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게다가 뭐 올해부터는 프로리그가 주 5일로 늘어나면서 다른 종목들은 방송 시간들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선정만큼이나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요. 또 그리고 e스포츠 공인 종목 선정에 대한 그 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MSL 진출이 확정된 그 선수들이 프로필 촬영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뭐 32명의 진출자 가운데 아직 모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26명의 선수들 대상으로 프로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뭐 이 선수들 대상으로 진행된 또 프로필 촬영 현장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제빈스타 MSL이 빛낼 영광의 얼굴들. 지난 11일 MBC 게임 A스튜디오에서 MSL 진출을 확정한 선수들이 프로필 촬영을 가졌습니다. 곰팀 MSL 우승자인 김태균 선수를 비롯해서 서지훈, 진영수, 마재윤, 변응준 선수 등이 MSL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할 장면을 연출했죠. 선수들마다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포즈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진작가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준비된 도안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근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마지은 선수, 역시 본자다운 포즈네요. 저번에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어서 최초로 4회 우승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이번에도 힘을 내서 꼭 결승전 그리고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MSL 오프닝의 컨셉은 전신인 우승자인 김태균 선수에게 다른 선수들이 도전하는 느낌을 살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김태균 선수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지만 프로토스 유저 박영민 선수의 표정에서도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진영수 선수의 표정 끝이야기까지 한데요. 이윤열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멋지네요. 오래됐고 항상 우승을 바라보면서 경기 응원했는데 기회도 굉장히 많이 놓쳤고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할 테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그 기회 다시 한번 잡고 싶어요. 이번 프로필 촬영엔 MSL에 처음 진출한 선수들도 참가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MSL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을 위한 촬영인 만큼 모든 선수들이 진지하게 하지만 즐겁게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었죠. 게임으로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승리 같은데 대단한 여러 판단을 잘 해가지고 집중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프로필 촬영을 마친 선수들 그 웃음만큼 멋진 경기로 팬들을 열광시켜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MSL에 자주 출전했던 선수들은 뭐 촬영 내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구참의 여유가 좀 묻어나 보였고 처음 진출한 신예 선수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명령했는데 뭐 모두 열심히 촬영에 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만큼 어떤 멋진 오프닝이 나왔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프닝 촬영 장면을 보면은 이제 프로게이머들도 어떤 그 경기력뿐만 아니라 어떤 촬영하는 현실, 뭐 어떤 카메라 앞에 서는 장면이라든가 언어구사 능력, 그리고 뭐 인터뷰 능력 이런 것도 상당히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걸 교육시키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리라 기대해봅니다. 네. 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팬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싱크마스터맵 피파 온라인 최강 대전 소식이죠? 네. 이번 리그의 특징은 바로 위닝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첫 주부터 연승지를 이어간 선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경기 내용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피파 온라인의 최강자를 가져라. 싱크마스터의 피파 온라인 최강자전에서 황상우 선수가 김관영, 김정민, 성현우 선수를 연달아 무시키며 연승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첼시의 황상우 선수와 인터밀란 김관영 선수의 첫 경기. 초반에는 김관영 선수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레쿠바의 코너킥을 아드리아누가 이상수치로 밀어넣으며 선취골. 인터밀란이 한 점 앞서며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후반전 반경에 나선 황상우 선수, 드록바가 중앙 돌파를 시도하며 골키퍼와 1대1 승부를 펼쳐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이어 조콜의 코너킥을 로벤이 헤딩 실수로 연결시켜 역전. 결국 2대1로 황상우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한 김정민 선수와 황상우 선수의 대결. 양 선수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콜이 측면 돌파 이후 센터링. 세비첸코가 그대로 헤딩 슛으로 연결시키며 황상우 선수가 선취골을 올립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연신 첼시의 문제를 두드리는 김정민 선수. 호나우드의 헤딩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며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이어진 후반전 피트를 울리자마자 중앙 돌파를 시도하는 샘센코 그대로 슛을 성공시켰고요. 이에 질세라 반격에 나선 레안 호나우드의 대각선 슛으로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빈틈을 놓치지 않는 황상우 선수 발락의 중앙 돌파로 세기를 막는 슛을 성공시키며 최종 스코어 3대2 황상우 선수가 또다시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 3경기 이번에는 AC 밀란의 성현우 선수가 황상우 선수에게 도전합니다. 후반부터 공격의 주도권을 쥔 황상우 선수 상대의 역습을 잘 막아낸 후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세브첸코의 단독 돌파 그대로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성현우 선수 날카로운 얼리크로스가 길라르 기노의 헤딩 슛으로 이어지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황상우 선수가 다시 발락의 헤딩 슛으로 우수하며 전반전 2대1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진 후반전 성현우 선수가 득점 찬스를 여러 번 놓쳤지만 결국 올리베라의 강행 돌파 슛으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승부는 연장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팽창한 접촉 끝에 득점 없이 끝나는 연장 전반. 하지만 불꽃 튀는 골 폭풍의 연장 후반전이 펼쳐집니다. 길라르디노의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성현우 선수. 하지만 황상우 선수 당황하지 않고 드록바의 헤딩 슛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세브첸코의 세이골로 재역전에 성공. 결국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3연승을 거둡니다. 황상우 선수가 3연승을 거두며 이번 주 경기에도 계속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경기에는 전경훈, 박윤서, 그리고 화학진 선수가 어떤 막강한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e스포츠가 좋다가 바로 끝나고 이어지니까요. 그 경기에서 황상우 선수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정말 최강자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 오후 6시부터 싱크마스터배 피파오라인 최강자전 2주차 경기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들이 e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지 커뮤니티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국내 e스포츠 팬들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커뮤니티 이슈입니다. 방송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MBC 게임 PUBG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PC방 예선으로 떨어지자 한 팀이 게이머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도 최근 모습은 PUBG호답지 않다며 부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경기 감각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진정한 팬이라면 지금의 부진도 감쌀 줄 알아야 한다며 변함없는 믿음을 선조했습니다. 박지호 선수, 다시 한번 당신의 스피릿을 보여주세요.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면서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e스포츠 팬들은 승부가 결정되는 폭탄 드롭, 엄청난 물량을 동반한 대규모 전투라고 답했습니다. 각 종족별로는 테란의 경우 헤드 사용할 때와 마인 대박이 뽑혔고요. 저그는 스쿼드로 배수를 잡을 때와 스톰라크로 바이오닉 병력을 잡을 때, 그리고 풀토는 다툼으로 본진을 스포시킬 때와 리버로 일꾼을 많이 잡을 때가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주 한 매체를 통해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중계권과 관련해 협회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보도되면서 e스포츠 업계에 스타크래프트2 출시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국내 여건상 스타2가 나와도 현 스타리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국내 e스포츠의 존속을 위해 재미와 흥행 여부를 떠나 모든 체계가 스타2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2의 등장이 국내 e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 e스포츠 팬이 현 스타크래프트 본조들이 워3에 진출한다면 워3의 역사를 새로 썼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국내 팬들은 그 소리는 장재호가 스타의 진출에도 같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또한 워3에 많은 인재가 도전했다면 역사는 새로 쓰였겠지만 장재호를 뛰어넘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고요. 장재호는 특별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원 위주의 스타와 영웅 위주의 워3는 서로 스타일이 다른 만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커뮤니티 이슈였습니다. 네, 국내 e스포츠 팬들의 관심사를 살펴본 커뮤니티 이슈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두 분은 만약에 스타크래프트2가 출시가 된다면 국내 e스포츠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분명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그 같은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그 같은 회사 블리자드가 두 가지 게임을 또 현재 국내에 판매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양 한 게임이 어떻게 보면 경쟁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되면은 게임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스포츠, 그러니까 e스포츠 컨텐츠로 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현재 1이죠. 1이라고 말을 한다면 스타크래프트 1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숨어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뭐냐? 뭐 임유환 선수가 그 컨텐츠 하나일 수 있고요. 뭐 홍진호 선수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스타크래프트가 또 나온다고 해도 그 밸런싱이라는 거 모든 게 이런 비슷하게 갈 수 있느냐 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종목으로 스타크래프트는 또 다른 종목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별개로 뭐 일단 김진욱 기자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스타크래프트2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일단 스타크래프트2가 스타크래프트와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프로게이머들의 선택도 스타크래프트2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프로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버리고 스타크래프트2를 새로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자기가 계속 그 해오던 스타크래프트를 고집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뭐 팬들 역시 대다수의 의견은 스타크래프트2가 출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팬들이 많은 네. 그 면에서 보면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그 뭐 일종의 부정적인 생각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타크래프트2가 출시가 된 이후에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그쪽에 도전을 하고 또 새롭게 적응을 한다면 팬들도 거기에 따라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스타크래프트2가 나와봐야 그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타크래프트2가 출시가 된다 할지라도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2로 그 갑자기 급변하게 e스포츠 그 중심 자체를 이동하려는 움직임 만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차근차근 스타크래프트2에 관한 e스포츠 종목화는 좀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팬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상반되긴 하지만은요. 참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협회와 게임단 팬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겠죠. 그렇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스타크래프트를 경기를 보면서요. 짜릿한 순간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두 분의 생각을 짧게나마 듣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짜릿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숨겨놨던 많은 무탈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상대편 병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스탑 러커로 불리했던 경기를 뒤집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뒤통수를 딱 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김진욱 기자가 뒤통수 치지 않도록 뒤를 이렇게 항상 조심하고 다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소수 병력으로 네. 다수 병력을 상대하는 그 굉장히 컨트롤 있죠. 환상적인 컨트롤. 그런 점이 굉장히 짜릿하고요. 뭐 역전승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짜릿한 건 다크아크노르 상대방 유닛을 뺏어올 때 뭉쳐올 때 가장 희열, 짜릿한 희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역시 사악한 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영화 300을 본다 하신지 몰라도요. 이 소수의 병력으로 정말 컨트롤이 대단해서 대군을 물리칠 때 있잖아요. 정말 짜릿합니다. 저는 뭐 컨트롤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두 분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e스포츠의 주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프로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요. e스포츠 팬들의 볼거리가 정말 많아질 것 같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 되지 않도록 정말 멋진 경기, 좋은 경기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